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좀 상승폭을 줄이다가 현재는 다시 또 돌려 세우는 모습이네요. 코스피가 0.8% 상승, 코스닥이 많이 회복합니다. 1.4%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트 매니저와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고배당주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후보, 대선 후보로도 주목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좀 다른 의견,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수혜주 찾기에 급급한 시장인데요. 오늘은 또 이정혁 매니저님이 자주 주식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또 가끔은 정치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수혜주 관련돼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잤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아우, 아침 공기가요 너무너무 쌀쌀해요. 그래서 새벽에도 몇 번 깨고 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연휴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오는 뉴스들이 우리 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하락폭을 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트 매니저가 분명히 비중을 줄이라고 했었는데 못 따라하신 분들, 에이 설마 그렇게끔 되겠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홀딩하셨던 분들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음 연휴 때에는 반드시 참고해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한 가지를 들었어요. 뭐냐 그러면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한 3년 정도 같이 이렇게 계속 차트 보고 공부하고 세력 흔적 찾고 해서 매매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오늘 드디어 하산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평선도 모르셔가지고 막 와갖고 공부하셨던 분이요. 이제는 혼자서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다. 아침에 굉장히 장문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해서 파이팅 응원해드리고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혼자 스스로 매매하는 그날까지 차트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브리프 내용이죠. 해서 해외 증시상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10년물 금리 4.74, 2년물 금리 5.1, 국제 유가는 84달러에 진입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10년물 금리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자꾸 10년물 하는 거야? 10년물 금리는요, 시장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기준금리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적인 10년물 금리를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2년물은 뭐예요? 가장 시장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과 2년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내 증시예요. 코스닥 지수가 4% 빠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거 어제 시장이었죠. 2차전지 그리고 시총 대형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요, 여러분. 단순하게 빠져있던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담보 비율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온다. 우리가 그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우리 환율 공부하면서. 그죠? 환율로 인해서 환차 손실이 나고 있는 외인들의 뭐예요?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그렇죠. 공매도까지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받쳐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이 영상에서 현재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수가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어떤 식의 흐름들이 나오고 저점을 어느 라인을 지켜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따라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수 상황을 반드시 살펴가면서 개별 종목들로 대응을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요. 오늘 체크 포인트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아, 예.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뭐예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말썽쟁이 같은 그런 분인데, 자, 해상 풍력이 고래를 죽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그렇죠. 석화연료 쪽이에요. 천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주식시장은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는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서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관심 종목으로 두 종목을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한국화봉과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지금서부터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화봉이에요. 한국화봉. 자, 항상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라고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지 내가 지금 현재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지 저점에 따라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여기는 다들 아시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던 것이 올라왔고 박스권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은 요 라인이 될 거고요. 저점은 요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중간 라인에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현재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요.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닥권을 너무나 깔끔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 나올 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종목이 한국화봉이었고 우리가 이 종목 들어가서 그랬기 때문에 수익을 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상승이 나온 이후에 하락세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때요? 나오는 거래량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만약에 빠져서 얘네들이 해 먹고 나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그죠? 그럼 여기에서 해 먹냐고요. 12,000원에 모아가지고 14,500원, 15,000원에 해 먹게, 3,000원 뛰게 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실적이 나쁘냐 이거죠. 실적도 보시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체크해보세요. 지금요, 작년보다 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죠. 배당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종목은 굉장히 튼튼한 종목인데 너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대를 한 가지를 더해서 보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며칠 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240일 이평선이 쭉 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뚫으려고 노력했고 뚫으려고 노력했고 뚫으려고 노력했고 뚫으려고 노력했는데 다 실패했죠. 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습니다. 뭐예요? 자, 중요한 이평선이 있고요. 주가가 상단을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응축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한다 그랬죠. 상승 패턴이 나오게 되면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하락을 하면서 나오는 거래량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이 라인에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면 위험신호예요. 그죠? 우리 거래량 공부할 때 했어요. 하락을 하고 있고 장대음봉이 있는데 거기에 거래량이 빵 터졌다? 위험신호를 우리 본다라고 했죠. 240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자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이평들이 지나가고 있고 거래량 체크했죠. 그리고 이평선 체크하고 다 체크를 해봤더니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볼 수가 있어요.
5일선에서 지금 현재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5일 동안 산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평균가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아래에서 240일 이평선이 받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이평선 공부할 때 했어요. 240일, 큰형이죠. 120일, 둘째형, 60일, 셋째형, 20일, 넷째형, 막내가 누구예요? 5일선이에요. 5일선이 가장 막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5일선이 가가지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누가 온다고요? 20일선이 와서 도와줘요.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60일선, 셋째형. 그리고 넷째형이 딱 보고 있는데, 아이고, 밑에 동생들이 다 가서 싸우는데도 힘이 안 돼. 그러면 그때 누가 온다고요? 가장 큰 형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검정색 240일 이평선이 오면서 밑에서 딱 받쳐주면서 막내야 올라가서 한번 싸워봐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매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월봉상에서도 보세요. 여기에서 해 먹었다라고 칠게요. 네, 우리 보수적으로 하니까 해 먹고 나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모아왔겠죠. 여기서 모아왔어요. 얼마예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 모아서 14,500원, 15,000원에 터냐고요. 2,000원 뛰기 안 한다니까요. 세력들도요, 여러분, 임대료 내야 되죠. 그죠? 직원들 급여 줘야 되죠. 자기네들 접대해야 되죠. 거기에다 뭐예요? 이자 낸다 그랬죠. 이자 내는 캔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쫀지봉이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서 해먹은 것이 아니라 앞전에 있던 애들을 내보내면서 물량 테스트를 한번 했고, 자, 김 팀장, 네, 한번 더 눌러봐. 나오는 물량 있는지 쭉 눌러놓은 거죠. 나오는 물량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가 추가해 놓으시고 함께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동성화인텍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는 어떻게 본다고요? 길게. 길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매매를 해서 여러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종목 한 종목을 기술적으로 따라 붙는 것들도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를 안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다 반드시 넣어 놓으시고 흐름들을 체크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얘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아, 신기해요. 그죠? 얘네들이 왜 다 같은 비슷한 흐름들을 가고 있는지 정말 신기하게도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대로 유통수 확인하고요. 그죠? 거래량 확인하고요. 이평선까지 다 확인했어요. 야, 그런데 너희들도 이렇게 이쁘게 자리를 만들어갔었구나. 어머. 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그죠? 이러한 자리들. 지지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 공부용으로 한번 들어갈 법칙한 종목이었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울 자리들이 나왔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오케이. 확대를 해서 보자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상단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야, 니네들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위에서 거래량이 빵 크게 실렸다라고 하면은 해먹고 나갔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슷하죠, 지금. 어때요? 얼마예요? 자, 11,000원이에요, 얘네도. 11,000원, 12,000원, 11,500원에 모아가지고 14,000원에 턴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어쨌든 간 내년에 경선이 3월달까지 이어지죠. 그러면 이미 6개월 전에 항상 말씀드리죠. 어때요? 시장에 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6개월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 관련 종목들은요.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미리미리 작업을 해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거기에다가 우리 실적 재무 한번 볼게요. 어때요? 작년보다요. 여러분 보시면 매출액 늘었죠. 매출액 늘고요. 어때요? 예. 네, 지금 영업이익도 어떻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배당까지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보았을 때 어때요? 너무나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빠지는 물량이 없고 얼마예요? 11,500원에 모아가지고 14,500원에 털겠냐고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자, 보세요. 어제 이렇게 눌러놓고요. 우리는 이때서부터 계속 비중을 줄였습니다. 맞죠?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지겨웠어요. 매매 안 했잖아요. 그죠? 매매 아예 안 했단 말이에요. 계속 관망만 하고 비중 줄이세요. 비중 줄이세요. 비중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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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죠. 어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매매 안 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제 지수가 돌아 나오는 자리에서 즉 일봉상으로 돌아 나오는 자리인데 오늘 제가 이거 캡처해 왔을 때에는요. 정확하게 24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월봉상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양봉 캔들이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내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왜? 세력들이요. 흔히 얘기하는 기관 외인 큰 손들 다 모두 통틀어서 자기네가 손해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간 계좌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간 계좌들도 다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자금들이 다 있어요. 퉁 치는 거죠. 평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평균가보다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성화인텍도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넣어놓으시고 함께 살펴보면 되시는 거고요. 6개월 선행을 한다. 그러면 내년 미국 대선 경선이요. 3월이죠. 3월 달에 끝나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슬슬 시장에 뭐예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서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배당까지도 주고 있는 종목들이 위에서부터 빠졌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고 무언가 수상한 흐름들이 보인다. 공부용으로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두 종목 한국화봉과 동성화인텍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춤이에요. 이거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오늘요. 하산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군인이시거든요. 현직 군인이세요. 그런데 그냥 쉬는 시간 또는 이럴 때에만 매매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오프라인 스터디를 오셨는데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가장 앞에 앉으셔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3년이 넘도록 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하산하셨어요.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장님, 저 혼자 한번 해보고요. 다시 뭔가 필요하면 다시 올게요. 이 네 가지가 잡히잖아요.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 내올 매매예요. 내올 매매는 뭐냐 그러면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올 매매예요.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름 지어주신 겁니다.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선을 세 가지만 그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노란톡방 입장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오시면은요. 우리 김사부님 여러분들 아시죠? 예, 계속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지금 수익 계속 내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 한 7% 정도 또 수익 냈잖아요. 김사부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면 그날그날 매매도 하고 매매기법도 공부하고 하시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트럼프 관련주 가져오셨는데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한국화본 그리고 동성화인텍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의 이거춤에 우리가 매일같이 배우고 있는 이 이거춤의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살펴볼 수가 있었죠. 또 오늘 공략주 트럼프 관련주는 맨 마지막에 공개가 되는데 완전히 또 다른 테마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공략주 두 가지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간략하게 간편하게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띄워드리고 있고요. 이 네모난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스캔을 딱 하시면 바로 노란색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방이기 때문에 숫자 네 자리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788 입력하고
하고 바로 들어오시고요. 저희 방송이 끝나는 11시 50분부터는 또 방이 닫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중에 반드시 입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QR코드를 다루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 이게 스캔이 잘 안 되네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발송해드립니다. 들어오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요. 마찬가지로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입장 완료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투자자분들도 만나보시고 또 이정혁 매니저가 올려주는 시황 정보도 이 방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산하셨다는 분처럼 우리 투자자분들도 하산을 목표로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서도 매매할 수 있도록 좀 강하게 키우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혼자 매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정혁 전문가님.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를 하실 때에 누가 주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원망도 못해요. 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보니. 그러니까 좋다라고 해서 매매했는데 자꾸 빠지고 손실나고 두려운 마음에 뭐예요? 손절하면은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엇박자가 났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잖아요. 어쨌든 간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이 되는 곳이에요. 조금만 공부하시면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62 법칙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262 법칙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에 있는 두 분은요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계좌 안 열어보시는 분들. 아우 나 다시는 주식 안 해. 대신에 지금 물려 있는 거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해서 포기하신 분들이 20%. 여섯 명은요 뭐예요? 남들이 주는 종목만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뭐 좋다라고 하면 그거 매수하고 친구가 이거 다섯 배 간대 그럼 그거 매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60%. 나머지 20%의 투자자들만 뭘 한다?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률이 공부하신 분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만큼요 이 배신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단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진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해 놓으시면요. 뒤죽박죽,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비중관리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좌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 공부해 나간다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오늘 하산하신 분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지금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종목 딱 주면 본인이 분석 싹 해보고 들어가고 비중 맞춰서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비중 공부 이것 춤에 그리고 매매 패턴들 하나씩 공부해 놓으시잖아요. 얼마든지 혼자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 주식은요 학습이 병행이 안 되잖아요. 절대로 꾸준하게 수익 내시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크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나 말이야 주식으로 해갖고 말이야 내가 뭐 한 2억을 벌었는데 말이야. 아니요. 2억 벌면 뭐합니까? 조만간에 그 수익금이요. 네, 죄송하지만 또 이거 다시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은 다 손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뭐 그러면은 어떠한 뭐 자격 조건이 있나? 없습니다. 뭐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더하기하고 빼기만 잘해도요, 여러분. 본전 이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갖고 나중에 딱 매매 패턴들 배우시잖아요. 와! 무릎을 몇 번 치실 거예요. 세력들이 운영하는 방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을 쫙 공부를 해가지고 종목을 딱 선정을 했어요. 어때요?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매매를 하셨냐면 위에서 시장가로 계속 따라 들어간 거예요. A라고 하는 종목 조만간에 간다고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막 호가가 빠바바바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야야야 이거 가나보다.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셨죠. 지금까지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어때요? 우리 한 번이라도 시장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대기예요. 무조건 밑에서 대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부근 라인에다가 이렇게 요금액에 들어간다 그럼 밑으로 이렇게 지뢰를 설치를 딱 합니다. 분할로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내려와서 반드시 체결되거든요. 체결됩니다. 그러면 체결되는 순간 이렇게 지뢰 설치를 딱딱딱딱 각 호가마다 비중 내가 들어갈 비중을 나눠서 체결이 되면요. 체결한 이후에 바로 매도 설정 딱 걸어놓으시잖아요. 당일 단타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시장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막 빠지고 그죠? 지지와 저항이 전혀 힘을 못 쓰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종목을 딱 골라놨어요.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할 거냐 이거죠. 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거래량은 못 속인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이에요. 이 거래량은요, 그냥 너무나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이면서 어때요? 아,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구나, 안 움직이고 있구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하나 영하나 창을 여시면 총 주식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총 주식수를 마우스로 한번 딸깍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유통 주식수로 바뀝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현재 사거니 팔거니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나오는 거예요. 대주주 물량들이 빠져 있는 거죠. 대주주는 매매를 못 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벌써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총 주식수가 이만큼인데 그중에 이만큼이 터졌다고? 왜? 왜? 이 자리에서 왜? 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유통수를 찾아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딱 차트에 보시면 유통수를 굳이 공하나 공하나 현재가 열어가지고 보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뭐예요? 유통수를 이렇게 보이게끔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마우스에다 우클릭 딸깍 누르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클릭! 딱 클릭하시면요. 타이틀바 표시 항목에 표시할 지표 선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때요? 유통 주식수를 딱 클릭을 하고요. 옆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 우측 화살표를 딸깍 누르시면 여기에 유통 주식수가요. 여기로 싹 들어와요. 그리고 적용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유통 주식수가 여러분들 차트틀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확인이 되겠죠. 종목만 딱 보시면 얘 얼마의 유통수를 가지고 있구나. 아, 그리고 지금 거래량은 얼마가 터졌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했어요. 야, 이것저것 막 공부해갖고 매수를 딱 했어. 매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도하셔야죠. 매도를 그러면 어디에서 하느냐. 내가 이 종목을 가져다가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끌고 가가지고 내 우리 아들 딸한테 내가 물려줄 거 아니다라고 하면은 적정한 금액에서 매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매도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휴대폰 보고 있다라고 해서 고점에서 팔 수가 없다니까요. 못 팔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딱 여세요. 그러면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창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잔고를 딱깡 누르시면요. 여러분들 잔고가 막 뜰 거예요. 떠요. 뜨고 나서 스탑로스 기능을 딱 누르시면요. 이익 실현의 체크. 여기는 아니니까요. 이건 뭐 손절하는 내용이고요. 이익 실현의 체크.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우리 공부했죠. 5%, 7%. 10% 여기에다가 내가 보유한 비중의 절반을 매도 설정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이요? 90일 동안 내가 운전을 하던 회의를 하던 식사를 하던 화장실을 가시던 주가가 내가 설정해놓은 그 주가에 딱 도달을 하면요. 자동으로 매매가 주문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 내가 그냥 보면서 매도를 하시려고 하니까 고점에 매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자,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나는 말이야, 난 휴대폰으로만 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될? 네, 가능합니다. 뭐예요? 자, 휴대폰에서도요,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 뭐예요?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탭이 나와요.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쫙 뜰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에다가 매도 설정 딱 해놓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데에 자동으로 딱 주가가 도달을 하면 매도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는 거죠. 해외여행 가세요. 가족여행 가세요. 아시겠죠? 굳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고자 들어오십니다. 맞죠? 왜? 오르는 거 월급 빼고 다 오르잖아요. 예, 너무너무 비싸요. 물가도 비싸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내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아유,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마중물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중물은 뭐예요? 공부예요. 학습하실 수 있게끔 정말 멋진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수익도 챙기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매매기법 꼭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방법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단톡방에도 여러 가지 강의를 보면서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투자자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머니 키워드림 방송 시간에만 열어두는 오픈 채팅방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요. 카메라 앱이 있죠. 이 카메라 앱 클릭하시고 이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부분을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제할 때처럼 이 QR코드를 잘 인식시키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들어오는 링크가 휴대폰에 뜨거든요. 그 노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자유롭게 운영이 되고 또 USB 추첨이나 온라인 강의 영상도 올라오는 방이니까 함께 열공하실 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 참여 코드 기억하시죠? 이제 7788 숫자 네 자리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꼭 입장하셔서 함께하고 또 USB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는 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실 때 차트 매니저 이름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월매매의 기법 살짝 맛보기로 봤는데요. 이제는 이것춤의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고 종목별 사례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서부터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산을 하셨던 분은 마지막 단타까지 다 배우셨어요. 네, 그래서 총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매매 패턴을 배우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또 그분께도 마찬가지예요. 필살기요, 여러분.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네,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요. 평생 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 평생 열립니다. 급한 건 내가 급한 거지 종목들은 안 급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배워놓으시잖아요. 그 종목들은 매번 나와요. 투자금이 없어서 매매 못하지 종목이 없어서 매수 못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만이라도 잘 배워놓으시고 공부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손실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 바로 매매 패턴이에요.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과 찾아낸 패턴인데 어떠한 내용이냐 그러면 차트에 하단의 침수 구간이 나타나요. 조정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화살표가 생길 때에는 조금 빠지더라도 또는 수익권이더라도 또는 횡보를 하고 있더라도 이 화살표가 뜨게 되면 뭐라고요?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목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조지표들과 그 차트의 흐름들이 이야기해주는 신호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매수를 했다. 어떻게 해야 한다? 아까 공부했던 자동 매도로 자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TPC 글로벌. 우리가 왜 매수를 했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단 지표에 보시게 되면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어머 빠졌어요.
겁내지 마시라니까요. 고점에 따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가 뜨는 순간 바로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나온 종목은 한 번 더 나온다,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죠. 예, 네, 그러면 또 자리가 나오는 자리를 또 찾아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는 거예요. 네. 매수하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계속 매매했던 거죠. 6일 CNS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요. 자, 보세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게 아니다. 자,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요? 아유, 우리는 고점 매매 안 하죠. 자, 뭐예요? 내올 매매는 내려올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쭉 빠지고 있네요. 오케이, 땡큐.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면 어때요? 다시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아시겠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매수가가 여기예요. 올라갔어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내 평단에 왔을 때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겠죠. 뭐예요? 첫 번째는 추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던지고 나서 종목 교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종목 뭐예요? 수익낸 종목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뭐 템버거니 2000%니 3... 여러분, 저도요 지금까지 주식 매매하면서 1200% 이상짜리 종목이 많지가 않았어요. 손에 꼽아요, 한 손에.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요. 5%가 작습니까? 10%가 작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마음 AI인데, 자, 보시면요. 마음 AI도 우리가 수익을 이렇게, 여기에서 수익을 낸 종목이었죠.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던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요. 시간이 좀 걸렸어. 그래도 올라간다. 여러분 이거 작아 보이세요? 안 작다니까요. 네, 20% 이상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나온다 그랬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그죠?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 큰 욕심 내고서 그냥 막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시니까 이게 수익이 크게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오리엔트 전공이었어요. 요 종목도 뭐예요, 여러분?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죠. 바로 상한가 바로 진입한 종목이었어요. 자, 그런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상승 나왔어요. 요 자리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면 요것도 공부해요. 요거 잡아먹는 거. 이거요, 여러분. 오프라인 스터디 오셨던 분들한테 딱 공개했더니요.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맞죠? 자, 어때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우린 고점에 따라 들어가진 않으니까. 어머. 빠지네. 내려올 때 매매한다 그랬죠? 내올 매매. 내려올 때 딱 보니까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 못 봤어요. 이때 이 종목을 못 봤잖아요. 히든 종목으로 나갔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머. 요 자리를 싹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자리 한 번 더 나오겠구나 했더니만 어때요? 우리가 요날 아마 매수했을 겁니다. 자, 어때요? 똑같이 물찬 자리가 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오리엔트 전공 어때요? 상한가 진입을 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매매를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제가 노래까지 불러드리면서 우리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던졌던 종목인데요. 보세요. 상승이 나와요. 근데 상승 나오는 자리에 우리는 안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들이 5,000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10,000원 주고 삽니까? 맞죠? 자, 어때요? 빠졌을 때 내올 자리가 나온다니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자, 기다리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 또 나왔잖아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조만간에 자리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자리도 한 번 나왔어요.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매 안 한다. 두 군데에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매수했다 반드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유, 5% 그거 뭐, 아우, 그거 매도해도 돼요? 응.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5%의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 왜 매도 못 하시는지 아세요? 5%에? 다른 데는요, 여러분, 3%만 상승 나와도요,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5%에 왜 매도를 못 하냐면, 100만원 사놔서 그래요. 200만원 사놔서 그래요. 솔직히, 아,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1억, 5억을 태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에 안 파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300만원 가지고 벤츠 사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뭐예요? 허황된 과장 광고에 속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300만 원 가지고 벤츠 사려면요. 못 사요. 아시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히든 종목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뭐예요? 오픈방.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바로 히든 종목 공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칸과 아래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 내올매매 기법이 기본이죠. 사실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제일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부분 함께 공부해서 우리 시장을 좀 마스터하고 싶다, 주식 전문가처럼 혼자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준비되어 있고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쪽을 찍어서, 즉 스캔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이 제대로 되면 노란색 링크가 나타나고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닉네임 설정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USB라든지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검색식 같은 또 강의 보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7788. 여러 번 틀리면 또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7788번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먼저 보내주시고요. 이후에 수신이 되는 링크 클릭하시면 마찬가지 톡방으로 입장이 되니까요. 이때도 참여 코드만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7788 저희가 쉽게 설정해뒀으니까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1시 50분까지만 딱 열어두니까요. 얼른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올매매 기법에 따른 공략주를 공개할 시간이니까요. 자,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히든 종목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 바이든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을 우리가 트럼프가 이어받는 바로 5G입니다. 지금 6G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당도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고 자리 또한 괜찮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으로 KT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차트 먼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리 어때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요. 차트는 길게, 고점 아니네, 저점 아니네, 반등해서 저점에서 우상향으로 틀어놓고 있네, 240일 이평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금 확대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그랬더니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요.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왜 하단에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고 있느냐.
그죠?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면 계속 흘러내렸어야 되는데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죠. 평균가에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기업 실적 보시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다가 여러분 배당을 보십시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요, 내가 배당을 받고 배당락을 맞을지 아니면 배당락을 맞기 전에 매도해서 수익률만 챙길지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12월 우리 배당 기일까지 아직까지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는 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T 지금 현재 자리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지금 현재 자리가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듯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우리 매수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내려올 때 매수를 하는 거고,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지켜보고 나서 타이트하게 이때서부터 잡아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월봉입니다. 월봉 기가 막히죠. 너무 이뻐요. 왜? 여러분, 저점을요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점을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저점을요 지금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죠. 물론 이번 달 거는 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지지 라인을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KT 반드시 관심 갖고요. 배당주 내가 없다 그러면 KT 한번 유익 있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 시에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고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높은 배당률과 중요 지지 라인을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5G, 6G 분명히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요 계속적으로 바턴을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G를 지금 다시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배당까지도 높게 주는 종목이죠. 자, LG유 플러스 보세요. 어때요? 차트를 쫙 보시면 고점에서 저점 라인이에요. 오히려. 야, 아니 고점도 아니고 어머. 야, 남들 16,000원, 15,000원에 들어가셨던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너무 좋죠. 자리가 밑에서 싸면 쌀수록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를 딱 봤더니 원래요 16,200원이었던 게 지금 얼마 와 있어요? 만 원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 야, 니네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니네들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딱 실적을 딱 보는 거예요. 어머, 그랬더니요. 어때요? 작년보다 어때요? 더 좋게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뭘 봐야 된다고요? 배당. 배당률까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본다라고 하면 퍼값을 보시라 그랬죠. 퍼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외인들이 침을 흘린다, 안 흘린다? 흘린다. 얼마든지 우리가 저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배당과 그 퍼값에서도 충분하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종목 LG유플러스입니다. 추세선 한번 그어봤거든요. 추세선 그어보니까 어때요? 네. 너무 멋지게 지금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오전 캔들이에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분명하게 우리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 분명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죠. 1, 2, 3, 4개월째. 그죠? 지금 현재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유 플러스 외인들이 최근에 매매 포지션이 변화가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낮은 퍼와 그리고 높은 배당률 그리고 추세를 뚫는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매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고배당주인 통신주 중심으로 공략주 소개해 주셨고요. 트럼프든 바이든이 되든 언제나 5G 수혜주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략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혁 매니저님의 강의는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머니 키워드림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